사랑의 교회 복음 품앗시 전국 목사 장로 7,000명 섬김, 수천 명 숙식, 선물 제공. 목사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에 강을 건너며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학교 문 닫는 곳도 늘었고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의 대형 교회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 되자는 뜻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서 27일, 전국 3,700여 교회 목사, 부인, 전도사 5,596명이 참여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개최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일 목사는 28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날은 최근 한국개신교회에선 이례적인 행사였죠. 동병 상련하는 일종의 치유와 위로잔치였고 절망의 문턱에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설로 일어서는 자리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교단과 지역 구분 없이 모집했는데 신청이 쇄도해 예정인은 5,000명을 훌쩍 넘겼죠. 이 교회의 교인들은 고향 교회 교인들은 고향교회 목회자 2,000여 명을 초청했고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 거문도, 비금도 등 섬에서도 참가자가 줄을 이었으며 대형 행사에 흔한 노쇼는 없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행사를 준비하며 따뜻함, 겸손, 감동을 교인들에게 당부했죠. 8월 말부터 매일 새벽 강단 기도회를 열며 정성을 모아한 교인들은 먼 지역에서 온 참가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숙소로 내주고 인근 숙박업소 숙박비를 부담했죠. 교회는 참가자들에게 인근 음식점 39곳과 연계해 26일 저녁과 27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도시락을 대접했습니다. 주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고 문화공연을 관람했으며 이 교회의 제자훈련 목회자 모임, 평신도 지도자 모임을 참관했습니다. 또 40일 캠페인 묵상집, 주말 성경공부 교재 등 교재도 제공받았죠. 행사 후에는 승합차 4대와 노트북 컴퓨터 300대 등 목회에 필요한 물품도 선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환대와 한국 교회는 하나라는 정신의 마음이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인 10에서 30년 규모의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끌던 목회자들은 행사 후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농촌 목회 20년째 지치고 탈진한 저를 회복시켜 주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안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목사는 한국현대사는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 민족도 회복된 역사였다며 한국교회 모판인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엎어지기 직전이지만 낙심하지 않는 용기 다시 시작할 희망을 얻게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죠. 사랑의 교회는 섬김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교인들과 작은 교회가 1대1로 결혼해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환대와 한국 교회는 하나라는 정신에 마음이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버텨낸 목회자 5,500명 위로 서로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 되기를. 한 기면할 행사 연 오정현 목사 교단 구분 않고 교회 3,700곳 초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틀간 개최. 사랑의 교회 복음 품맛이 전국 교회 부흥하자 부흥 불씨 짚이자 전국 초교파 목회자 3호 5,543명 초대하다 오정현 목사가 코로나 19 이후 침체한 한국 교회의 부흥의 희망을 심기 위한 복음 품맛에 나섰습니다. 26일 9 2 6 한국 교회 선기매날 행사를 연 사랑의 교회는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부부 5,543명을 부흥의 잔치에 초대해 복음의 기쁨을 나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주제로 사랑의 교회가 연 행사는 지역교회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 7천석 규모의 본당은 목회자들과 교인으로 가득 찼으며 천여명은 부속실에서 모니터로 행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성황하기로 습니다9.26 한국교회 섬기미날 행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개막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한 섬김 면할 행사에는 5,000명 정원에 5,543명이 신청해 사전 마감됐죠. 실제로 이날 본당에는 목회자와 사모들로 가득 채워져 장관을 이뤘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접수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목회자와 사모들은 하늘색과 분홍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본당에 입장했으며 성도들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설로건 아래 각자 구역에서 인사와 섬김에 열심이었죠. 박성규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에 의해서는 고속찬 목사의 기도와 사랑의 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오중현 목사가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오중현 목사는 한국 교회는 참 독특하다. 수천 년 있던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전 세계 유일의 나라 아닌가라며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일본보다 강한 것이 있다. 바로 교회라고 밝혔습니다. 오목사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자본 덕분이라며, 먼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 자본을 주셨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다. 매년 1월 첫 주에 전국교회에서 모여 성경고사를 한다. 내년에도 학생 5천 명, 부모 5천 명등 1만 명이 저희 교회에 모인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저는 성경고사가 영적 과거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 자본도 있다. 한국처럼. 새벽기도부터 금요철아 특별 새벽기도 등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금도 목회자 5,50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며 저는 강단에서 20년째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론뿐 아니라 대안과 해결점을 갖고 가셔서 인생의 대천안점을 맡길 바란다고 고민했죠또 저희 교회는 지난 8월 청계산에서 산상기도회를 했는데 연대급 인원 3,500명이 올라가니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가 됐다며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산기도가 유행하지 않았나 청년 시절 불광동 구급기도원에 가면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다. 주요 삼창을 하면 불이 떨어졌다. 오늘 이곳 서초동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런 가 하면 헌신 자본도 있다. 자기 집 바로 교회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곳 아나추심의 본당도 3만 5천 패밀리가 정성으로 만들었다며 건축이 아니라 헌신의 문제다. 건축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허락하셨다. 이외에도 순교자본 주일성수자본 등이 있는데 이번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오정현 목사는 후대 사람으로서 강점이 있다면 선대의 제대로 된롤 모델이 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부흥의 노론자이 부흥하는 공동체 롤 모델 안드류교회가 나온다며 이 시간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말씀의 불을 받아 접목하면. 다시 한번 안디옥교회의 부흥을 제현할수 있다. 예루살렘교회의 제일부흥 안디옥교회의 A부흥에 이어 전세계가 K부흥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목사는 43년간 살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목사는 늘 깨어있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어있는 비결은 두 가지 뿐이다.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의 모험을 하거나 라며. 이두 가지 외에는 깨어있을 방도가 없다. 여러분과 저를 깨어있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 고난당하기보단 믿음의 모험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두 달간 깨어있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공격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깨어있는 고난이 되게 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음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안디옥교의 초대 멤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본문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도 140년이 지나는 동안 알게 모르게 깨트려야 할 틀이 생겼다며 모세를 보라. 그는 홍해를 건너왔지만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고기를 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일까지 강력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 일박 2일 동안 생각의 틀을 바꾸는 복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제시했는데요. 먼저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박박 엎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부흥한다며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한국교회는 가식거리가 아니다. 아름다운 말로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불만과 불평 아닌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럴 듯한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 바나바 같은 신앙 인격차를 통해 부응한다.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임을 알았지만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권했다며, 오늘날 세상에서도 교회가 하는 일을 다할수 있다. 하지만 세상 어떤 단체도 은혜는 생산하지 못한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은사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복음주의 교회가 수혜할 일곱 가지 핵심 가치를 소개했죠. 이는 첫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세 번째, 성령의 능력과 주권. 네 번째, 거룩한 공교의 중요성. 다섯 번째, 세계 성교의 절박성. 여섯 번째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일곱 번째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세대 계승 등이다. 그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되길 바란다며. 지난 100년간 소교회 졌던 빚을 앞으로 100년 동안 갚아야 한다. 이제 K 붕으로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 후에는 세 차례 회복 메시지와 섬기면할 특별 공연, 부흥을 위한 Q&A, 본당 산상 귀대 등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코로나 극복의 비밀 병기를 주제로 4차례 강의가 진행되고 은혜 나눔의 시간과 파송 예배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첫날 특별 공연에는 CCM 사역자 출신 가수 소영 씨와 성악가 베이스 삼일윤, 소프라노 김순영, 코리안 크리스천 필 하모닉 등이 출연했죠. 마이클 리브스 영국 유니온신학교 총장은 위기와 부흥을 주제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베스트셀러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 교수와 미국 세덜백교회 설립자 리그 워렌 목사도 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을 만나 회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긴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